오늘은 긴 의자가 있는 여름 자작나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바닥에 풀의 느낌을 색을 절제해서 표현했고요. 뒤쪽에 있는 숲의 느낌, 거리에 따른 색의 변화를 줘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물에 비친 산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작나무 기둥 세우고 있고요. 오늘 그려지는 대로는 10호 M 사이즈 크기에 유아칼라 그리고 나이프를 이용해서 작업해 나가고 있고요. 하얀 표피의 느낌, 또 표피의 무늬, 또 표피가 조금씩 일어나는 그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
표피에 검게 보이는 뭐 옹이의 느낌 등 다양한 특징들 표현해주고 있고요. 오늘 그림은 전체적으로 색을 좀 절제해서 조금은 단순한 느낌, 그리고 나이프 터치로 컬러를 두텁게 올려서 유화의 질감이 듬뿍 묻어나는 그러한 느낌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무 잎사귀 앞에 있는 나무하고 뒤쪽에 있는 나무하고 터치의 변화, 색의 변화를 줘서 표현해주고 있고요. 고요한 강, 산을 향한 긴 의자 표현해주고 있고요. 빈 의자는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공간의 의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